같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살다 보면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또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나는 항상 나를 속이는 남자들과 얽히게 되네요. 내 친구가 한 말이다. 나는 늘 나를 일하는 사람으로 소중하게 대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또 다른 친구가 한 말이다. 왜 모든 사람들이 나 사용하려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말한다. 당신이 삶이라는 수업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줄 것이다. 인명이란 것을 보면 정말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면 카르마 때문에 전생의 삶이 지금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다른 관점이 있다. 반복 강박. 반복 강박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생각, 느낌 등을 반복하게 만드는 충동이다. 하지만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배울 수 있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왜 또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 우리에게 아픈 것은 피하고 행복한 걸 하게 되는 것 아닐까? 동물은 한 번의 경험 후에 배운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낭떠러지나 주인은 덫이 있는 곳에 두 번 다시 가지 않는다. 코끼리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을 평생 기억한다. 50년 후에 보게 되어도 깊이 잃고 공격하거나 피한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천 번도 속일 수 있다. 아니면 같은 방법을 백수인 번 해도 그럴 때마다 놀란다. 또 아니면 같은 침략자에게 영원히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배우지 않는다. 또 같은 돌에 넘어진다는 뜻이다. 또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해서 배우지 않는다. 내 상황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같은 문제나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똑같은 이유로 배우자와 싸우기도 한다.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 반복 강박은 이렇다. 누군가의 삶에 트라우마가 생긴다. 아마 어린 시절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너무나 상처가 되는 것이어서 의식에서 사라진다. 그냥 있거나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 이 트라우마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그냥 억압된다. 잠복해 있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쑥 튀어나온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기억하는 대신 그냥 행동하게 된다.
트라우마가 있는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끔 상황을 만들면서 무의식적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길 바라는 것이다. 노모의 사례로 예를 들어보겠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침실문을 지키게 했다. 몇 년 후 그 딸은 맥춘을 알선하는 것과 관련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딸도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매 순간 뭐 하는지 알아야 했고 이에 집착했다. 또 그녀는 견딜 수 없다고 여기는 딸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노모는 그녀가 영향을 받은 것, 성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엄마와 딸 사이라던가 그녀의 역할 같은 건 말이다. 트라우마는 정확히 다음과 같다. 희생자가 고통과 고통의 악순환에 다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트라우마가 있다면 꼭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자. 트라우마를 잊었다고 생각해도 이상하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